안녕하세요. 이데일리 맵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추석 명절 이후 오늘 첫 거래 재개일이었습니다. 굉장히 좀 기분 좋은 하루가 되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7%, 코스닥은 2.44% 상승을 하면서 여타 아시아 증시 다른 나라들 대비해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의 반등의 흐름이 굉장히 세게 나온 하루였습니다. 그러한 좀 원인을 좀 찾아보자면 미 증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까지 강력한 좀 상승의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좀 둔화가 된다라는 부분들이 지수에 좀 반영이 되면서 그러한 훈풍이 아시아 증시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까지도 좀 영향을 미쳤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 포인트는 지금부터 매크로적인 지표를 놓고만 좀 본다면 결국 8월 달 이제 CPI 지수가 발표되고 나서는 시장은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분위기가 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을. 하지만 9월 마지막 주에는 이제 미국 FOMC가 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또 우려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또 금리 인상, 뭐 빅 스텝이든 자이언트 스텝이든 어떤 형태든 이제 금리 인상이 진행되고 나서는 다시 한번 시장이 좀 조정을 마무리하고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좀 경제 지표들을 챙기면서 어떤 배트를 좀 짧게 잡으시고 수익도 단기적으로 좀 실현시키는 이런 전략들도 좀 유효해 보일 것 같고요. 오늘 좀 특징적인 섹터 좀 두 가지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단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섹터를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대형주가 좀 잘 가면 해당 섹터에 있는 중소형주는 잘 안 움직이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완전히 그런 공식들을 좀 깼던 하루였던 것 같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큰 대형주들이 오늘 4.5% 이상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중소형주도 또 다양하게 9%에서 10% 정도 좀 상승폭이 좀 굉장히 잘 나왔다는 부분들. 오늘 사실 반도체 이 디스플레이 섹터는 제가 오늘 강의 드리는 부분이야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좀 구체적으로 오늘 강의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반대로 그동안 좀 시장을 이끌어왔던 태조, 이방원 그중에서도 특히 풍력, 방산, 조선주들이 좀 오랜만에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받았다라는 부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결국 실적 훼손이 없다면 결국 이 조정은 매수의 구간으로 활용하셔라라고 또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수보다는 종목이 가지고 있는 재료 테마, 실적들을 꼭 보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중요한 시장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혼자 이 부분을 다 체크하고 하시기에는 힘든 시장입니다. 저와 같이 좀 경제적인 해자와 인사이트 분과 같이 하신다면 좀 어느 정도 좀 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순탄하게 좀 넘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랑 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있는데요.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참여할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포함된 문자가 답신으로 갈 겁니다.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강의 주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확률을 업! 상승 확률을 높이는 매수 신호 오늘 또 세 번째 시간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시간도 매우 중요했던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편하게 노란톡 들어오시면 제가 다 링크를 좀 드릴 거고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매우 좀 중요한 얘기를 할 것 같고요. 특히나 오늘은 기본적으로 어떤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종목들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 위치에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찾아내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하기에 앞서서 매번 또 얘기 드리는 부분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기본적 분석 잘 하셔야 됩니다. 기업에 대한 분석을 잘 하셔야 되고요. 저평가 분석을 잘 하셔야 되고요. 목표 주가를 보수적으로 잘 계산하실 줄 아셔야만이 이 회사가 지금 투자를 해도 좀 업사이드가 많은 기업이다라는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결국 적정 주가보다는 그 밑에서 저평가 구간에서 사야만이 이 어느 정도의 좀 수익을 거두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그 회사의 재료 테마가 엮이기도 한다면 그 이상의 적정 주가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부분들은 당연히 이 기본적 분석,
기업 분석, 실적 분석을 통해서 꼭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좋은 위치에 있는 기업을 찾는 방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방법은 지금 하고 있는 소학주 시즌2 매매 기술편에서 기술적 분석으로 좀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캔들도 있고요, 거래량도 있고요, 갭도 있고요, 이동평균선도 있고요, 정배열, 역배열, 뭐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많이 얘기 드렸습니다. 이 부분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이긴 해 꼭 보셔야 되시고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제가 그 강의 순차적으로 들을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릴 테니까 꼭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강의 자체가 정배열입니다. 정배열에 있는 기업들 상승의 힘이 세기 때문에 이런 조정과 지지를 받을 때 공략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뭐 일례로 오늘 주가 상승이 굉장히 컸던 기업 좀 하나를 좀 설명드리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그 로봇 관련 회사가 있는데요. 그 기업 오늘 15% 이상 상승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 기업은 실적도 받쳐주는 기업이지만 최근 뭐 자율주행, 로봇테마, AI 이런 쪽이 엮이면서 주가가 제로테마가 같이 엮이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은 사실 제가 보는 부차적인 부분이고요. 결국에는 이 기본적 분석, 기초적인 내용 제가 설명드리는 것만 아셔도 충분히 많은 투자에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 기술적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얘기 드렸던 기본적인 내용만 아시더라도 충분히 좋은 타점에서 공략하고 좋은 타점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들을 차가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기본적 분석도 잘하시고 기술적 분석도 잘하시는 양손잡이가 되셔야만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이겨낼 수 있다라는 얘기 또 드리면서 오늘 강의 또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뽑아보자면 당연히 역배열입니다. 정배열이 아니고요. 역배열입니다. 역배열, 그동안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나요? 장기적인 하락 추세가 있고 이평선을 뚫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저항을 받으면서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는 게 역배열에 있는 기업들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더 붙여보겠습니다. 바로 역배열과 이격이라는 부분을 같이 놓고 본다면 기술적으로 바닥에서 읽다가 기술적 반등 나오는 이런 자리들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드릴 거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 드린 것처럼 계속적인 상승세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바닥에 있다가 기술적으로 크게 슈팅이 나오는 기업들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패턴이라고도 얘기를 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이 부분은 사실 실적이 좋은 기업은 이 엔벨로프라는 지표와 같이 병행해서 찾기는 사실 쉽진 않지만 최근 6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을 때 휩소가 되면서 주가가 크게 낙폭이 있었던 기업들을 찾아내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을 찾는 매우 중요한 좀 지표라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2번 플러스, 1번 플러스, 그리고 라스트로는 이제 거래량이 붙으면서 실적과 같이 검증을 하면서 그런 사례를 설명드리면서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배열,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이평선의 위치가 장기가 제일 원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중기 이평선이 중간에 있고 단기 이평선이 밑에 있는 이걸 바로 역배열입니다. 반대는 당연히 정배열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의 좀 하락세를 의미한다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쉽게 주가가 올라가는 힘이 부족한 위치에 있는 게 바로 역배열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매우 중요하고요. 다만 역배열이라만 놓고 봤을 땐 당연히 투자를 지양하는 게 맞는 기업이겠지만 이 역배열이 이격을 벌렸다가 좁히는 과정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자리를 우리는 공략한다고 했을 때는 이 부분에 이격을 붙인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공략 포인트를 찾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오늘 주요 포인트로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평선 역배열 좀 다시 한번 좀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렇게 이격이 확대가 됐다가 계속적으로 지금 이격이 축소되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계속적으로 역배열 얘기 드렸던 부분은 주가는 바닥권에 있고 일시적으로 기술적 슈팅이 나오지만 결국 상승 추세를 돌리지 못하고 있는 추세가 바로 역배열이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다만 저희가 포인트를 놓고 보는 건 언제까지나 기업의 주가라는 건 계속 하락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하락의 지지를 받고 너무 과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 있을 때는 충분히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같이 찾아보자라는 게 오늘 기술적 반등의 포인트고요. 이 부분을 좀 보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역배열이었다가 이격을 축소시키면서 지금 드라마틱하게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기업들을 찾아보자라는 게 오늘 강의의 주제고요. 좀 이 부분을 좀 세세하게 또 계속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아마 1강 시간에 가져왔던 자료인데요. 역배열 얘기를 드리면서 여기 보시면
예, 그렇죠. 이 이평선들의 이격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지금은 좁혀지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가져온 당시만 하더라도 이 회사의 주가는 5만 원씩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투어라는 기업이고요. 지금은 오늘도 약 8%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던 기업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이격을 좁히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기업들이 이런 패턴을 많이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역배열이 확대가 되고 좁히는 과정에서 그리고 거래량도 같이 실린다고 한다면 해당 기업은 주가가 기술적으로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오늘 저희가 상승 확률 높이는 3탄 강의의 주제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적 반등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하락 추세에 있다가 일시적으로 주가가 반등하는 것이라고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가 최근 들어, 그렇죠? PCR 검사가 폐지되는 기대감, 그리고 여행이 다시 한번 많이 붐이 일 거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는 기술적 반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PCR 검사가 폐지된다는 재료 테마가 있어서 주가가 오르기도 했지만 사실상 이미 이 이격을 좁힌다는 건 제가 얘기 드렸지만 이 평선의 이격을 좁힌다는 건 지금 최근에 주가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바닥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동평균선, 결국 주가의 최근 가격의 합들이 싸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좀 얘기 드려서 더 이상 밀리지 않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이평선은 지금 다시금 역배열 만들었다가 수렴하고 있는 패턴을 보인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만 정확하게 좀 개념을 넣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내용 토대로 좀 강의를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술적 반등 후 그럼 고민할 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뭐 다음 부차적인 내용일 수 있지만 결국 이 이평선의 이격을 좁히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고 했을 때 이게 추세 전환을 의미하는 걸까? 라는 포인트를 우선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추세가 계속 갈 것 같다라고 하면 당연히 예, 끌고 가는 바이앤 홀딩의 전략이 맞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단기적인 재료 테마고 실적이 안 받쳐주는 기업이면 저희는 충분히 수익을 실현하고 나와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제가 결국 뭐 정배열 지지선 그리고 역배열의 이격을 좁히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구간도 저는 사실 실적이 좋은 기업들만 하시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좋은 기업이라는 건 하방의 경직성이 탄탄하다라는 거고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이 하나투어 예시로 또 설명을 지금 들어보자면 더 이상 안 좋을 게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턴 어라운드 기대감도 있겠지만 분명 제가 다른 사례 설명 기업들은 실적도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바닥권에서 들끓고 있는 섹터가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 드렸던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에 많이 이런 기술적 위치에 있는 기업들이 많다라는 부분들도 얘기를 드리겠고요. 결국 저희는 역배열이 이격을 좁히는 구간을 활용해서 그 구간을 좀 공략한다라는 게 오늘 강의의 포인트라는 걸 좀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차적인 부분입니다. 결국 이 횡보하는 구간에서 저희는 충분히 공략 타점을 잡아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구간을 노리자라는 게 오늘 핵심 포인트고요. 그동안의 좀 강의와 다르다는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하락권에 멈춰있다가 기술적 반등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동안 저는 상승 추세에 있으면서 저점을 높인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N차 패턴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역회전 숄더가 나온 이런 패턴들을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역별 구간에서 이렇게 주가 패턴을 보이는 기업들을 공략한다라는 게 오늘 강의 포인트라는 것도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부분은 제가 왜 계속적으로 강조드릴 수밖에 없는 거냐면 이거에 대한 개념을 잘 이용하고 이해하셔야만이 투자로 내가 활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첫 번째가 바로 예, 역별과 이격을 활용하자라는 거고요. 두 번은 바로 이 엔벨로프라는 지표입니다. 이 엔벨로프 지표라는 건 이 주가가 이 저항선과 이 지지선 안에서 움직인다라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이상을 벗어날 확률이 크게 높지 않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벨로프라는 지표는 저는 지지선을 통해서 좀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엔벨로프라는 지표는 최근의 주가 흐름이 일정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이 지지선을 만약 이탈한다고 한다고 한다면 이건 절호의 매수의 공략 포인트를 오히려 활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엔벨로프 지지선을 이탈했을 때가 공략 포인트고 그리고 나서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역배열의 이격을 축소시키면서 이평선을 수련하면서 모일 때 그때가 바로 기술적 반등 자리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좀 쓰는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사용하고 있는 K사 HTS고요. 거기에 보조지표 들어가시면 엔벨로프를 선택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엔벨로프 선택하시면 저는 이 피리오드 기간은 20을 놓고요. 확률인 퍼센트에는 똑같이 20을 놓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라인 설정에 들어가게 되신다면 저는 이 지지선에만 체크를 넣고 이 지지선을 활용해가지고 과대 낙폭일 때 좀 이 기업을 공략하겠다라는 포인트를 엔벨로프 지지선을 통해서 확인하겠다라는 부분들 오늘 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매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기술적 반등을 이용하는 자리고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역별 구간에서 이격을 좁히는 구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때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은 구간이다라고 얘기 드리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엔벨로프의 지지선, 중심선, 그리고 저항선 아니고요. 지지선을 가지고 이 지지선을 캔들이 이탈했을 때 이때부터가 분할 매수로 공략 포인트를 잡는다라는 게 오늘 강의의 포인트입니다. 사실 이 2번이 먼저 나왔다, 1번이 만들어지는 케이스도 있고요. 물론 이 과정 안에서 2번이 나온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따 사례를 들면서 계속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실 거는 역별이 이격을 좁히는 구간, 그리고 엔벨로프 지지선을 이탈했을 때가 바로 이때가 우리가 과감하게 공략할 매수 타이밍이다라는 부분도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좀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도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렸는데요. 오늘 한번 다시 한번 또 리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역별과 이격이 첫 번째 항목이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엔벨로프 지지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거래량이었고요. 네 번째가 실적이었습니다. 거래량이 왜 중요한지는 결국 제가 또 얘기 드려보자면 주가는 결국 거래량에 비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거래량이 많아진다는 건 해당 기업의 관심도가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래량을 통해서 주가가 만들어지고요. 왜냐하면 거래량이라는 건 매수와 매도가 서로 체결되는 양이기 때문에 이 양에 따라서 주가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시가, 종가, 고가, 저가는 다 거래량이 선행지표가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만들어지면 이제 캔들이 나오고 캔들이 나오게 되면 그 후로 이제 보조지표와 이동평균선들이 만들어진다라는 부분들까지 거래량이 그만큼 매우 매우 중요하다. 제가 강의 드리는 이 6강 시간 동안에 거래량은 매우 매우 많이 활용되고 있는 기술적 분석 지표 중에 하나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거래량이 가지고 있는 또 상징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거래량이 곧 주가를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거래량이라는 건 수급일 수도 있고요. 이 수급이 결국 주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실적이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잘 안 갈 때는 시장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얘기 드렸죠? 거래량은 바로 관심도입니다. 관심도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안 가는 거고요. 다만 그런 타이밍, 그 리드 타임, 지금 사서 주가가 10% 올라가는 거 아니면 지금 샀는데 11일이 10% 올라가는 거 이런 분석력과 분별력이 필요할 텐데 이 부분은 결국 기술적 분석이 될 거라고 얘기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은 매우 중요하다. 주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주가를 통해서 많은 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캔들의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제가 강조드렸던 십자캔들, 그렇죠? 그리고 망치형 캔들 굉장히 매수세가 다시 좋았기 때문에 밑꼬리가 달리면서 망치형 캔들이 만들어졌다는 거 다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이동평균선과 보조지표들도 주가가 만들어지고 캔들이 만들어지고 이동평균선이 만들어진다.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또 거래량에 대해서 오늘 저 시청자분들한테 다시 한번 또 상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오늘 이제 실전 사례를 통해서 또 진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산 테코피아라는 기업이고요. OLED 관련된 기업이기도 하고요. 2차전지 쪽 전액 관련된 기업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기업은 올해 실적만 놓고 본다면 역성장이 되는 기업입니다. 물론 추정치고 예상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내년 실적이 올해 실적이 당연히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면 시장에서 관심도 사라질 것 같고요. 그동안 높아졌던 주가도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쭉 내려가시면 빨간색이 11 이평선이고요. 그리고 파란색이 21 이평선이고 그리고 요 검은색 점선이 121 이평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황선은 61 이평선이고요. 여기 보시면 단기 이평선부터 제일 먼저 내려가기 시작했죠. 그렇죠? 내려가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21 이평선이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고 이격이 제일 크게 벌어졌던 당시가 바로 이 당시입니다. 올해 7월 정도에 가장 크게 벌어졌고요. 하지만
주가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하방을 좀 지키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왜 빨간색 표시로 해놨냐면 이 이격이 늘어났다가 좁혀지고 있는 게 지금 보이시나요? 네, 확인을 꼭 하셔야 되고요. 이격이 지금 이 좁혀진 시점이 바로 지난번 강의 드렸던 이평선이 수렴하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왔고 이렇게 조금 주가가 굉장히 크게 상승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전해 공장 투자한다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뭐 여기 이후부터의 판단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장기 이평선을 좀 지지받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주가를 놓고 본다면 내년 상반기 실적 그리고 내년 한 해치의 실적을 보고 투자해야 될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3분기가 거의 끝나가는 마지막 월이고요. 4분기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러분께서도 실적에 대한 관점을 올해 4분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년 상반기와 내년 한 해치를 보면서 목표 주가와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실적 판단을 꼭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결국 제가 오늘 얘기 드렸던 핵심 포인트는 물론 실적은 역성장하지만 결국 이평선이 이격을 벌였다가 좁아지면서 이평선 수렴을 했고요. 결국 크게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라는 부분들. 물론 이 부분 자체가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사놓고 실적도 어느 정도 받쳐주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런 기술적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자리가 되겠고요. 제가 세 번째 조건 자체가 여기 얘기 드린 것처럼 네, 바로 거래량이 터지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캡처는 못했는데요. 사실 아마 이 부분 자체가 엔벨로프 20% 지지선을 한번 이탈했습니다. 이탈하고 나서 이격을 벌렸다가 좁히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 그게 바로 덕산 테코피아. 그리고 여기 재료 테마가 엮이면서 주가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는 걸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기대감들은 올해 뭐 실적은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었었기 때문에 내년 실적을 바라보자. 그래서 내년 영업이익은 대략적으로 237억 정도가 된다라는 부분들까지 놓고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두 번째 또 사례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업은 오늘도 거의 근 5%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우선 갤럭시 핸드폰에 이제 지문 센서 모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고요. 이 회사는 이제 나무가라는 회사를 최대 주주로 이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제 나무가 최대 주주가 결국 드림텍이라는 기업이고요. 이 드림텍이라는 기업 보시면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실적부터 먼저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작년 영업이익이 961억이었고요.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대략적으로 63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비교를 해본다고 했을 땐 하반기가 상반기 실적만큼만 나와준다고 한다면 1260억 정도가 될 거고요. 당연히 실적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분명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회사 주가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부터 사실 주가 지수가 안 좋았죠. 그렇죠? 6월 달에만 하더라도 거의 주가 지수는 10%에서 15% 가까운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개별 기업들은 더 큰 하락을 보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무난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수 따라서 내려갔지만 또 이 기업도 하방 경직성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요. 조금씩 저점을 높였다가 이평선 수련하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고 오늘도 5%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 얘기 드리는 결국 5% 정도 수익을 내고 나올지 아니면 더 홀딩할지는 결국 실적 부분을 체크하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제로 테마로 올라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하는 부분들은 중요해 보일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이 드림텍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 특히 3분기는 성수기, 실적 성수기 때문에 더더욱 좀 기대감을 갖고 있다면 전 조금 더 홀딩도 괜찮은 전략이지 않을까. 물론 이거는 이번 강의는 강의이기 때문에 참고로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늘 강의의 핵심 주제죠. 네. 역배열이고요. 역배열이 결국 이격을 좁히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 그리고 거래량도 실렸다라는 부분입니다. 거래량이 실렸다는 건 시장에서 이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바닥도 이렇게 세 번씩이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실적이 좋은 하방 경직성이 튼튼한 기업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뭐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3분기 누적 실적이 작년 한 해 실적에 거의 65% 가까운, 70% 가까운 실적이었기 때문에 하반기가 아무리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작년 대비해서 실적 성장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꼭 열심히 이 부분을 보셔라. 결국 실적이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홀딩이냐 아니면 제로 테마로 단계적으로 올라간 거냐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꼭 네 번째, 제가 거의 대부분
이 어떤 패턴 분석 얘기 들을 때 마지막 항목은 실적, 펀더멘탈 내용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부분들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3분기 갤럭시 폴드 플립이 많이 팔리면서 당연히 이 회사의 실적 시즌 좋게 나올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주가가 이미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 런앤런 방송에서는 3분기 실적을 이제부터 체크할 때라는 부분이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3분기 실적들이 이미 지금부터는 주가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계속적으로 또 얘기를 드릴 텐데요. 결국에는 실적도 분석도 잘 하실 줄 아셔야 되고요. 실적 분석도 잘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혼자서 하시려면 굉장히 좀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움고 지침이 있으실 겁니다. 저랑 좀 함께 하시면서 펀드멘탈 좋은 기업도 제가 많이 얘기 드릴 거고요. 이쪽 업종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뭐 슈퍼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좋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들 다양하게 얘기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날그날 뭐 장중 시황이라든지 뭐 주요한 뭐 테마, 주도 테마 이슈들 내용을 전달 드릴 테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좀 노란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참여할 수 있는 링크가 나오고요.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포함된 문자가 답신으로 갈 거고요. 핸드폰에서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인 만큼 경제적인 해자,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좀 시장을 이겨내시지 않을까 얘기를 드리면서 또 이어서 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업은 이제 덕산 테코피아 그 제로 테마로 올라갔고요. 드림텍은 사실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올렸다라는 것까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디스플레이 소모품을 만드는 회사고요.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이제 파인메탈 마스크라는 기술력을 국산화 시키고 양산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실적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당히 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우선 진폭의 사이클은 상대적으로 덜했습니다. 상장이 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기도 하고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그렇죠. 이 지금 회색깔 선이 엔벨로프 지지선입니다. 바로 이 지지선을 이탈할 때 부분이 바로 역배열에서 이격이 가장 이평선과 이평이 가장 클 때입니다. 대부분 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이때를 공략하고 분할 매수 관점을 저희는 노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점을 높이는 이중 바닥. 그렇죠?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릴까요?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강의 내용이죠. 바로 저점을 높이는 이중 바닥 패턴 상승 확률을 높이는 패턴, 그리고 저점을 높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더 높다라는 부분들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캔들, 이 차트에는 수많은 움직임들이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캐치하고 찾아내느냐의 부분도 분명 중요합니다. 거기에 결국 이런 제가 얘기 드리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패턴들도 아셔야 되고요. 실적도 꼭 보셔라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해당 기업은 오늘 좀 조정을 받긴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시장 대비해서 강한 상승의 흐름을 좀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그 부분 좀 먼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순서대로 다시 한번 또 얘기를 드려보자면 엔벨로프 지지선 이탈했다는 부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지지선을 놓고 뭐 손절가 라인을 잡으셔도 무방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역별 구간에서 이평선 간의 이격이 좁히고 수렴되면서 바로 이때 갭 상승하면서 주가는 크게 올라갔고요. 실적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라면 이 캔들 모양을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반대가 뭐였죠? 바로 망치형 캔들이고 이거는 누워있기 때문에 역망치형 캔들입니다. 윗꼬리가 많이 달렸다는 뜻은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매도세가 심했기 때문에 윗꼬리가 달면서 종가는 낮게 마감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적이 좋은 기업들, 대부분 이런 기업들은 이 지금 윗꼬리를 다 잡아먹는 캔들의 모양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정확히 이 꼬리만큼 올라가는 캔들이 나왔다는 부분들. 예. 실적이 좋은 기업은요. 역망치형 캔들 자리가 도망가는 자리가 아니라 매수 타이밍이라는 부분도 또 나중에 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자리 보시면 이평선이 수렴을 했다가 발산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이평선 수렴 발산. 그리고 정배열이 여기서 딱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그동안에 없었던 거의 거래량이 없었던 기업이죠. 근데 거래량이 실리면서 주가는
크게 올라갔다라는 부분들까지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된 기업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은 괜찮았다라는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 당연히 기술적 분석까지 같이 겸비하셔서 이런 자리들을 공략하셨다면 좋은 충분히 매수 타임도 잡으셨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고요. 굉장히 좀 내용까지 알고 계신다면, 그렇죠?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일본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국산화시킨 유일한 기업에 대한 기대감,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 실적도 나쁘지 않고요. 영업이익 좀 얘기 드려볼까요? 작년 영업이익이 31억이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은 우선 이 한해치, 작년 한해치 상반기 누적이익은 이것만큼 많이 벌어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더 기대된다 부분들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년,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부분들이 뭐였냐면 지금부터는 내년 실적도 같이 체크하시면서 보셔야 된다. 그렇다면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187억인데 3배 넘게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풍월정밀은 충분히 이 지금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힘도 있지 않을까. 물론 단기적으로 시세를 분출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때 항상 이 눌림목 자리나 조정이 나오는 구간을 활용하신다면 실적 좋은 기업들은 반드시 좋은 투자 성과를 내게 해주는 기업이 될 거라는 부분들은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좀 비슷한 유사 기업도 이따 또 설명드릴 텐데요. 풍월정밀 왜 여타 다른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업들과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는지 뭐 기술적 위치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실적도 괜찮았기 때문이라는 부분들 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소개해드릴 기업도 네, 풍월정밀과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BCNC라는 기업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기업도 정확히 6월 23일 날 엔벨로프 지지선을 이탈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지수가 굉장히 큰 폭을 하락했기 때문이고요. 좀 횡보를 하고 있다가 이 이격을 좁히는 이 구간, 그렇죠? 이평선 수렴을 했고 발산을 했고요. 오늘 이 기업은 주가가 9% 가까운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눌림목 자리가 결국에는 매수도 포인트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지난번 강의에 대한 좀 리뷰를 좀 드려보자면 여기 보시면 지금 이 회사는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 분출을 했다가 여기 이 노란색 이평선은 60일 이평선이라고 여기 드렸습니다. 60일 이평선 지지를 받고 오늘 10% 가까운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얘기 드렸던 부분이 뭐였죠? 정배열이고 지지를 받고 실적이 좋은 기업은 리바운딩이 잘 된다라는 계속 얘기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강의 자료를 미리 만들어놨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렇게 그려서 좀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지지 테스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근데 오늘 좀 얘기를 좀 다시 한번 드려보자면 결국 엔벨로프 이탈을 했고요. 역배열에 그렇죠? 이격을 엄청나게 크게 벌렸다가 좁히면서 정배열, 이평선 수렴이 되면서 정배열을 만들었고요. 오늘 다시 한번 주가가 세게 상승이 나왔다는 부분. 그럼 밑에 보시면 이 이평선 수렴되는 구간부터 관심 있게 보셔야 되라고 얘기를 드린 이유가 거래량이 뭐라고 그랬죠? 그 기업에 대한 관심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거래량이 현저하게 그 이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고요. 제가 오늘 강의 드렸던 얘기 또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자면 그렇죠? 1번, 엔벨로프 지지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가 역배열 이평선 이격이 가장 클 때고요. 그리고 나서 이격을 이 좁히는 구간, 이평선이 수렴이 되고 정배열이 만들고 거래량이 실릴 때 주가는 세게 간다. 이런 조정이 나와도 혹시 이 고점에 들어가서 팔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기업들은 정배열에서 지지를 받기 때문에 세게 상승하는 흐름들을 나왔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오늘 얘기 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좀 중기 이평선에 지지를 받고 오늘 15% 가까운 상승을 보였는데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부분. 오늘 얘기는 기술적 반등이지만 계속적으로 홀딩을 할지 가져갈지에 대한 부분은 결국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까지 같이 겸비하셔서 기업에 대한 스터디를 꼭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실적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출액과 영업이익만 우선 가져와 봤는데요. 영업이익은 우선 올해 예상 추정치는 122억이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30억 정도, 30% 정도 YOY로 성장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실적도 30% 성장하는데 올해 실적이 추정치대로 나와준다고 한다면 내년 실적치는 거의 2배 가까운 실적 성장을 보여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는 100% 정도 실적 성장할 거고요. 이 회사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적으로 65%씩 성장하는 매우 고속 성장하는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조정은 받겠지만 이 회사의 실적이 하반기 실적 그리고 내년 상반기 실적까지 좋게 나와준다고 한다면 주가는 이미
공모일 당시, 상장일 당시 어떤 주가를 뛰어넘을 수 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명확합니다. 엔벨로프 지지선 이탈이 1번이고요. 두 번째, 역별 이격을 좁힌다. 이평선 수렴이고요. 이 이평선 수렴과 이평선 발사는 사실 지난주 강의와 또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술적 반등으로 볼지 아니면 상승 추세 전환을 볼지 지난주 강의와 이번 주 강의를 합산시킨다면 굉장히 좋은 투자 성과와 퍼포먼스를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종에 있는 풍월정밀 그리고 BCNC는 여타 다른 업종 대비해서 주가 흐름이 좋았다라는 부분들 놓고 본다면 기술적인 분석도 잘 하셔야 되시고요. 실적 분석도 잘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저평가 상태인지 목표 주가를 어디까지 둘지 이런 부분들을 꼭꼭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투자 포인트를 좀 찾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부분들 혼자서 하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저도 이제 10년 넘게 좀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 리드타임을 좀 줄이면서 빠르게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몸을 만들 수 있다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 저와 같이 좀 이 단련도, 숙련도를 높여나가는 과정들을 겪으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있는데요.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참여할 수 있는 영어로 된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셔서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포함된 링크가 문자로 답신으로 갈 겁니다. 핸드폰에서 클릭하셔서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좀 강의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가라는 기업이고요. 이 기업도 보시면 오늘 9%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나무가라는 기업은 사실 제가 일전에 1강 때도 사례로 가져왔던 기업인데 그때 주가만 하더라도 9,500원 주가였습니다. 지금은 12,500원을 넘어선 주가에 위치해 있고요. 좀 간단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죠. 엔벨로프 지지선 이탈을 했고요. 그리고 이격을 계속 넓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격을 좁혔고요. 한 가지 좀 특징적이었던 게 매집봉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좀 특징적인 건 이거 하나만 좀 가져와 봤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기업들, 이것도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간단히 좀 리뷰 좀 드려보겠습니다. 뭔가요?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입니다. 그렇죠? 지지선 저점을 높이고 있고요. 저항선은 수평선을 그리면서 정확하게 상승 패턴이 나왔습니다. 다양하게 결합시키고 활용할 수 있고 이게 바로 눈에 들어야만이 그 내용이 지식이고 바로 실전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꼭꼭 이런 부분들 계속 차트를 눈에 익히시는 과정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분석할 수 있는 스킬들을 좀 높이시길 바라겠고요. 결국 이평선 수렴을 했다가 그렇죠? 발산을 했고요. 주가는 한번 슈팅 나왔지만 다시 한번 횡보하면서 오늘 또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부분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집봉도 몇 번 어떤 이미 나 이 기업 날아갈 거예요 라는 신호를 줬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 신호였다라는 거죠. 그렇죠? 매집봉도 제가 강의 드렸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꼭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거래량 기업에 대한 관심도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거래량은 주가와 비례한다. 그게 뭐 매도세면 당연히 하락이겠고요. 아니면 그게 매수세면 당연히 이렇게 주가는 크게 올라갈 거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기업은 오늘 아까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기 드릴 때 뭐 자율주행 쪽 주가 흐름이 좋다고 얘기 드렸는데 3D 카메라 센싱 모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고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바로 드림텍 두 번째 실전 사례 설명을 드렸던 기업입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입니다.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 사실 주 지금 매출원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인데요. 카메라는 우선 보급형 카메라에도 카메라의 스펙이 좋아지기 때문에 고급 사양의 고사양의 카메라가 납품이 되면서 수익성과 매출이 좀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기업의 가치 분석을 하나 넣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실적이 굉장히 많이 환골탈퇴되고 있고 저는 이 기업을 굉장히 많은 사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적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3억 적자 기업이었습니다. 2021년 작년에 230억 흑자 전환했고요. 이미 올해 상반기 누적 실적이 작년에 한 해치 정도의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상이익은 341억 원. 그리고 이런 부분들 놓고 본다면 바로 이런 이평선이 수렴하는 자리에 자신감 있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또 따라가 칠 거 아니야?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제가 실적 좋은 기업들은 하방이 지지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이 기업도. 그렇죠? 그래서 아까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도 얘기를 드렸고요. 결국 정배열이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큰 폭을 하고 오늘 또 상승했다. 그래서 실적주는 쉽게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요. 횡보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오늘 큰 상승의 흐름을 보여줬다는 거. 결국 실적도 아셔야 되고요. 제가 오늘 얘기 드렸던 이 구간까지는 기술적 반등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온다는 건 실적에 대한 근간한 투자를 하셔야만이 이 총 큰 사이클을 다 수익으로 챙길 수 있다라는 부분들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매집봉 힌트도 있었다는 부분들까지 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노코라는 기업도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노코는 이제 방산 관련된 기업이고요. 이 기업을 또 굉장히 많이 벌렸습니다. 특히나 이 기업은 엔벨로프 지지선을 굉장히 크게 이탈했다가 하방 경직선을 만들었죠. 그렇죠. 하방 경직선을 만들었고 다시 점점을 높이면서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이평선의 이격이 축소되고 있고요. 여기서 수렴이 됐습니다. 여기서 바로 기술적 반응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주가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양봉 전환을 했지만 이 지금 60일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회사의 성장성, 영업이익이라는 부분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공략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뭐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 매집봉 놓고 봤을 때는 이 매집봉의 시초가를 이탈할 수 있지만 요즘은 시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휩쓸고 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패턴들을 그리고 있을 텐데 오늘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지를 받았다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 기업도 사실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었지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거는 엔벨로프 지지선을 이탈을 했다가 이때부터를 저희가 차곡차곡 모아간다고 했을 때 아니면 바로 이 이평선이 수렴되는 부근부터 공략하고 실적을 확인했다고 한다면 이 다음 상승, 이 상승의 어떤 크기를 저희가 수익으로 좀 챙기실 수 있으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전 다시 한번 하방 경직성 테스트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관점에서 얘기를 드려보자면 다시 한번 이중 바닥의 테스팅을 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살짝 이때 늘어났다가 다시 한번 실리기 시작한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기업이라고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실적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도 계속적으로 좀 성장하고 있고요. 제가 올해 실적 남은 하반기도 중요하지만 내년 상반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 한 해치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계속적으로 좀 성장하고 있고요. 이 절대적인 수치는 사실 크지 않아서 중소형주라서 위험한 기업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업의 투자에 대한 포인트는 성장성입니다. 이 실적에 대한 성장률을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 기업의 절대적인 영업이익 수치가 절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얘기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럼 슈퍼사이클로 엄청난 실적을 냈음에도 주가는 왜 못 갈까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렇죠? 반도체 디램 가격의 하락, 가전제품이 잘 안 팔리고 있던 우려감, TSMC에 따라잡지 못하는 비메모리 반도체의 한계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는 잘 못 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주가는 크게 리바운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실적이 동반되고 있고 지금 당장의 실적이 잘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당장의 실적들은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인 거고요. 미래에 대한 실적들이 결국 이 나머지 주가를 끌어올린다는 얘기들은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다라는 거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노코라는 기업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 쌍바닥을 잘 만들고 뭐 이탈을 할지 아니면 위로 올라갈지에 대한 확률적인 부분은 실적을 놓고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또 복기 드려보자면 결국 이 지점 엔벨로프 이탈을 했고요. 하방 경직선을 만들고 저점을 높였을 때 그리고 다시 한번 조정은 받았지만 다시 한번 이때 상승할 수 있는 탈출 전략을 줬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준 기업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살짝 거래량이 늘어갔다는 부분들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HB 솔루션이라는 좀 기업도 좀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에 앞서서 반도체 오늘 굉장히 좀 특징적이었던 섹터였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대부분 지금 이런 기업들입니다. 그렇죠. H 솔루션도 마찬가지고요. 나무가라도 당연히 스마트폰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반도체랑 엮여있는 기업이고요. DCNC, 풍월정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에 있지만 해당 기업들은 기술적 위치도 좋았고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다른 여타 대비 회사들 대비 주가 흐름이 좋았다는 부분들 트림텍도 마찬가지입니다. 핸드폰이 많이 팔려야 거기에 들어간 짐은 센서 모듈을 많이 팔기 때문에 실적이 좋을 거고요. 덕산텍코피아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OLED 부분들이 스마트폰
판매량이 올해 역성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놓고 본다면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얘기 드려보자면 결국에는 업황 분위기는 안 좋지만 이 업황과 지수를 이겨내는 기업과 종목은 있다라는 게 오늘 내용의 포인트입니다. 기술적 반등 플러스, 그렇죠? 그리고 추세적인 전환에 대한 의미는 실적들 보면서 그리고 이 추세가 장기적인 이평을 지지받고 계속적으로 정배열을 만들어내는지 상승의 힘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분절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다 열심히 반복해서 꼭 보셔야 되고요. 지난주 강의도 당연히 오늘 강의 같이 적용해서도 설명드렸고요. 오늘 강의는 철저히 기술적 반등에 대한 얘기도 플러스 이 반등하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 업사이드에 대한 분석 능력은 뭐 지난주 정배열 지지 이런 부분들 보시면서 판단하신다면 어느 정도 매도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잘 찾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놓고 좀 얘기 드렸고 HB 솔루션 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업도 영업이익은 사실 100억이 안 되는 좀 영세한 기업이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 재놓고와 마찬가지로 이 회사가 영업이익이 만약 추정치로 나온다는 전제 조건을 얘기를 드려보자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올해 영업이익이 20억이나 더 잘 번다는 겁니다. 이 뜻은 작년 실적 영업이익 대비해서 거의 50% 가까운 실적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중소형주 스몰캡을 좀 선호한 이유는 대형주들은 이런 폭발적인 성장을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성장성이 곧 주가의 상승 힘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 지금 이 기업이 이번에 1조 원 영업이익을 거뒀어. 절대적인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작년에 4조 원 벌었는데 올해 2조 원 벌었다면 당연히 성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의 매력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걸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강의 포인트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배열입니다. 역배열이고 이격을 계속 높이고 있고요. 이 구간에서 엔벨로프 지지선 이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격을 좁히고 네, 바로 여기서 정배열을 만들었고요. 그렇죠. 쭉쭉 뻗어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이 기업은 하락 출발했지만 양봉 전환하는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이런 기업들은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인 추세적으로도 힘이 더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결국 그 포인트는 실적으로 잡아가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거래량이 실리면서 주가는 저점을 계속 좀 높였고요. 그리고 이때 정배열 만드는 구간부터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실렸다는 부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 드리는 포인트 다시 한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엔벨로프 지지선 이탈했다라는 부분 1번이고요. 2번은 역배열의 이평선의 이격이 좁아졌다라는 거. 그리고 정배열 이평선 수렴이다라는 부분이 세 번째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실렸다는 거. 세 번째죠. 그렇죠. 거래량이 실리면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상승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뭘 보셔라? 예. 저는 항상 실적을 얘기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려가도 지지를 잘 받는다는 겁니다.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근데 실적이 안 좋고 적자 기업을 투자한다면 내가 마음도 불안하고요. 사실 비빌 언덕도 없기 때문에 투자하는 게 굉장히 괴로우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꼭 실적들을 보셔라는 얘기를 제가 매우 강조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부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보브 반도체. 제가 오늘 얘기 드린 기업들이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굉장히 많이 연관성이 높은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렇죠? 근데 자동차 수급,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자동차를 못 만들고 있다. 근데 2분기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실적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이 176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1분기, 2분기 합산 매출액이 173억 원입니다. 근데 왜 이 회사는 이렇게 왜 주가가 밀렸을까요? 지수가 밀렸기 때문에 죄 없이 하락한 종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금 좀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간 흐름도 보였고 이때 실적 발표를 하면서 주가는 크게 올랐습니다. 근데 이 주가 상승이 있었던 거 하락폭을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공략 포인트라는 겁니다. 1차적으로 기술적 반등은 이 자리에서 공략하는 거고요. 부차적으로 이때 장기적으로 이제 변동성 크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꼭 하셔라는 얘기를 드렸을 것 같은데 이 조정이 나왔을 때 바로 이런 자리에 다시 한번 재타임 공략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꼭꼭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매우 중요합니다. 엔벨로프 지지선 이탈했고 역배열 이격 좁히면서 거래량 실리면서 실적도 좋았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지난주 강의와 굉장히 좀 많이 연결이 돼서 좀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포인트는 기술적인 반등자를 노리자라는 게 오늘 포인트였고요. 그 2차적인 포인트는 지난주 강의를 좀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드신 시장 혼자 하시기에 분명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이나마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좀 함께 하시는 노란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참여할 수 있는 영어로 된 링크가 나오고요.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십니다. 혹시 이게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포함된 문자가 답신으로 갈 거고요. 핸드폰에서 클릭해서 카톡 노래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힘드신 시장 오늘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 굉장히 기쁘셨겠지만 지금부터는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CPI 지수가 발표되고 나서부터는 좀 보수적인 시각을 좀 가져라 부분들 좀 전략 얘기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